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또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인가요? 정말 롤러코스터예요. 네. 타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을 봤는데 네. 일단 타고 나면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급속한 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계속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가 정말 최악의 한 주가 됐다. 이 개당 가격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500만 원 이하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이건 뭐야? 내 자산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다시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예측 불확실성이 큰 것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이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특히 이제 투자자들 중에는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2030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손실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대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이 등장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나 터키 같은 곳에서도 가상화폐, 암호화폐 너무 위험하다. 이런 규제안이 등장하면서 네. 이게 급락하는 그런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뭐 수급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해임시켜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네. 청원이 뭐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 비슷한 우리가 이 사례가 언제냐면 2018년 1월 달에 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야 된다. 이 발언 때문에 덜불같이 2030 세대의 분노가 퍼졌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지금 정부와 또 이 해외에 이 규제안이 등장하면서 올라갔다가 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도지코인까지 급등락이 네. 계속되는 정말 상황입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후에 2016, 17년에 뭐 집을 샀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네. 그보다도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는데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18년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큰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 각국 정부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황 어떨까요? 내년이 더 심각해져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상당한 비중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까지는 사고 팔더라도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네네. 가장 큰 이 가상화폐 매력이죠, 암화폐의 지금. 매력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7천만 원이 됐다. 그럼 4천만 원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20% 중과세를 내요. 그러니까 무려 800만 원이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올해 많이 벌었으니까 내년에도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뛰어오르면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상속 증여세도 일반적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건 이것도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이게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이 마치 이제 또 범죄처럼 돼요. 왜냐하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불법 행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적인 거래가 있든지 자금 세탁을 하든지 또는 이 거래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집중적으로 이제는 이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뭐 체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이 수사가 깐깐한 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거의 모든 부처가 협력을 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일단 우리가 이 가상화폐 거래하고 나면 인출을 할 때는 또 금융사를 통해서 인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정보분석원 FIU까지 총동원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가상화폐라는 것도 정말 정상적인 거래 행위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날까 이런 불안감 자체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투자자로서는 상당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가 사실은 이 가상화폐를 또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합법적인 상품으로 전환되는 움직임도 있죠? 아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는 이미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최대 가상화폐 네. 거래소가 상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IB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들도 가상화폐에 많은 또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도 이제 상장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거래가 되고 있는 ETF를 통해서 상품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되고 있는 곳은 캐나다의 토론토 거래소에서는 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상품이 개발돼서 곧 이루어질 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제도권의 상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 간에 실제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또 자산 투자사들이 보면은 이제는 글쎄 아직까지 이것이 뭐 화폐를 대체할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화폐를 그래도 이제는 결제 수단으로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 CEO는 도지코인 언급을 했다가 얼마나 이게 또 급등을 했습니까? 급등을 네. 하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된 바도 있고 페이팔을 통해서 실제 가상화폐를 통한 물건 구입도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모건스탠리나 또는 골드만삭스나 또는 블랙록 같은 것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거든요. 이들 대해서도 이 운용진에서도 이 가상화폐 정도면은 뭐 결제 수단에서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 규제 내용을 좀 더 또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의 규제책이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뭐 제도화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상화폐는 명암이 엇갈릴 수 있겠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서 제도화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정부는 이 제도화하는 것을 좀 제도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 총괄 규제나 또 총괄 책임을 이 경제부처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처는 좀 더 가상화폐의 실질적인 거래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면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또 안전 위주이니까 규제 위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주열 하는 총재는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또 확산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암호화폐가 거래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장치 마련이 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오늘 아침에 6천만 원 선까지 시도를 하다가 올선의 저항을 나타내면서 5,900만 원 아래에서 거래되는데요.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찰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증권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최근 증권사 커버리지가 개시된 종목입니다. 커버리지가 시작됐다는 건 해당 종목의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리포트를 발간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 1분기에도 견조한 리테일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수익 부문에서 비중이 작은데요.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법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본 확충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 규모를 늘려나가면서 회사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대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 높다라는 점 매력적인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 종목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 있어서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리지의 지배적인 대형 사업자입니다. 지난 1분기에 거래대금이 늘면서 견조한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1년 공시 수익률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또 개인형 퇴직연금 부분에서 수익률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의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인데요. 또 이 기업은 발행업 비즈니스가 2분기 안으로 개시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행업이란 1년 이내 단기간에 돈을 맡기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으로 현재는 단 3곳의 증권사 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래에셋 증권도 이 발행업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자금력이 강화될 것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키움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3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 특화 서비스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운용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고요. 3년 연속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행보로 투자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5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증권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도 지금 일단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좀 하락장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이제 위축이 된다면 내년에 또 세금 이슈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위축이 네. 된다면 증시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가능성은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다 이런 전제가 네. 이제 깔려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라도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규제가 확대되는 것이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또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되기도 한데 아직까지 본격화되겠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초 증시가 또 주춤하는 바람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때도 보면은 또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주식 시장을 리테일해서 수익률이 높은 이 바로 롤러코스터 같은 이 가상화폐 시장의 이 매력을 네. 또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아, 가보자. 가서 한번 인생 대박을 터뜨려보자. 이런 네. 현상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 규제가 이제 각국마다 일어나고 있죠. 터키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복귀한다. 이런 전망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가상화폐에 이 에셋 파킹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이제 자산으로서 그냥 묻어두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뭐 우리는 유동성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증시로 넘어오는 시기가 좀 도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그렇죠. 해볼게요. 시기의 문제죠. 우리가 예. 보면 시점상으로 보면은 네.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는 내년에 규제가 상당히 이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상속세 정의세 또 각국 정부의 규제안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렇다면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워낙 수익률이 높은 이거 치명적인 유혹을 또 이 걷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20대, 30대 가상화폐 투자 비율이 높은 투자자들이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얼마만큼 좋은 추세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보다는 좀 더 이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또 불확실성이 훨씬 적은
그런 주식시장을 더 선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난달부터 개인 투자 예탁금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증시가 또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도 우상향하는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볼 수 있다면 네. 그래 하반기쯤 돼가면 아니, 내년부터는 2020 이제 2년이 되면은 이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은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은 바로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네. 우상향하는 호조를 보이는 경우에 더 빨리 복귀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현재는 양대 지수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배열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